안녕하세요. 송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시금치 모종을 심은 곳인데, 지금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하얗게 말랐습니다. 요쪽은 이제 특히 또 이제 요쪽은 좀 걸음기가 좀 난데고, 요쪽은 이제 도랑이었던 데라 걸음기가 좀 적은 데인데, 걸음기 적은 데가 더 잎이 노랗게 됐습니다. 요쪽도 마찬가지인데, 요렇게 된 거는 그 겨울을 나면서도 이 시금치가 파릇파릇하고 깨끗했었는데, 제가 한 6일 전에 이제 저녁에 한 1, 2mm 비가 오고 그 이튿날 한 5mm 정도 비가 온다 그래서 이거 쪽파하고 시금치하고 이제 요소 비료를 살짝 쩐져줬는데 이제 비가 밑방울 떨어지다가 이제 저녁에도 안 오고 그 이튿날도 비가 안 와가지고 여기에 비료가 이제 녹어가지고 이제 이파리 이제 가스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금치 이파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. 이쪽에 이제 걸음기가 좀난 데는 조금 덜한데, 이쪽에는 이제 걸음기가 없었던 데라 더 약해가지고 노란색이 더 많이 짙은 것 같습니다. 이 시금치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모종을 심었었는데, 여기는 이제 토란을 태고 이제 심은 자리인데, 이제 토란이 걸음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걸음을 좀 이제 뿌리고, 예, 시금치를 심었어야 되는데, 제가 그냥 바로 이거 많이 심은 게 아니라, 그냥 두둑, 이 토란 여기 심었던 두둑을 그냥 그대로 뭉기고서 여기다 두 판을 갖다 이제 심은 건데, 이제 걸음기가 있었으면 이제 가을에도 뜯어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, 이제 딴 데도 시금치를 몇 군데 심고, 또 저쪽에 이제 또 이제 노지르다가 씨르다 또 뿌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내버려뒀었는데,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비료를 살짝 날려줬더니 그 비료가 이파리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녹으면서 가스 피해가 생겨가지고 잎이 이렇게 이제 다 마른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죽은 건 아니니까 이제 비 한번 맞으면 이제 새파랗게 다시 깨나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원래 이제 이렇게 비가 이제 많이 온다 그럴 때 뿌려야 되는데 이제 한 1에서 한 10mm 안쪽이라 조금 뿌려줬는데도 이렇게 가스 피해가 이제 생긴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비료를 뿌리고서 비가 안올 때는 이제 물이 있으면 조르르다라도 이렇게 한 두어주로 줬으면 이제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요거 바르고 물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어제 쪽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시금치 좋았던 것이 이파리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여러분께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그 이제 모종으로 심은 거는 뭐 올해 처음인 건 아니지만 이제 작년 그렇게도 심어가지고 이제 한 2년 동안에 이제 시금치도 엄청 크게 잘 뜯어서 먹고 또 이제 이렇게 떡잎 같은 거는 닭이라든지 토끼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가을에 이제 시금치를 여기 말고도 이제 두 군데를 더 심어가지고 전번에 영상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에 이제 전작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트레이 같은 데다 시금치 샷 3톨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달 정도 키웠다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바로 심은 지한 20일, 15일만 있으면 뜯어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밭이 비어 있을 때는 그냥 씨르다가 뿌리시면 되니까 이제 씨르다 직파를 하셔도 됩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어제 쪽파 찍으면서 시금치를 보니까 이제 비료 뿌리고서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하얗게 말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